와우. 연습 끝나고, 아 연습이 아니지? 춤 레슨 끝나고 여기, 여기 어디야? 시암 근천대 삼양. 맞아요. 엄청 좋다. 거의 와우. 24시간 오픈. 와우. 맛있는데? 와, 다행이다. Good, good. 오늘은 오프데이입니다. 진짜 잠 푹 자고 나서 코코넛 주스 하나 딱 때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산도 하나 샀고요. 저는 아로마 할 건데요. 준비되면 종을 틱틱 올리면 됩니다. 그럼 샤워하고 올게요. 네, 저는 샤워를 다 했고 가운 입고 네, 샤워캡을 썼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바꿀게요. 마사지 받고 나왔습니다. 와우,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지고 시원해졌어요. 태국 마사지 진짜 좋았고요. 하면서 코를 좀 곤 것 같긴 한데 뭐 네, 기억은 안 납니다. 1시간 반짜리 받았습니다. 와, 오토바이 진짜 많다. 근처에 코리안타운이 있는데 그쪽에 나나가 있다고 해서 일단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봐요. 굿모닝. 망고로 시작하는 아침. 어떻게 먹냐? 그냥 잘려요. 칼이 없어. 이거 첫날에 산 건데 이제 먹네. 와우. 숟가락을 파서. 아! 진짜 달다. 진짜 달다. 미쳤다. 역시 망고야.
진짜 맛있다. 색깔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진짜 모르겠고. 갈비 먹는 거 같은데? 망고 먹방 끝! 준비를 다 했고 정처 없는 길을 또 나서보겠습니다. 카페에 갈 것 같아요. 아직 계획이 크게 없어서 걷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OOTD는 이렇게 레드 탑에 카고 바지에 나이키 신발 크로스백. 바이! 판이 진짜 예뻐요. 신문지에다가 저는 이거 시켰어요. 코코넛 아이스크림. 2층도 있어. 전시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진짜 멋있다. 여기는 왓사켓 사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만 좀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탑을 입고 있어요. 짧은 바지나 치마나 탑이나 이런 거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저기, 여기 올라가 보고 싶은데 눈으로 담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와야겠어요. 지금은 발 마사지 받으러 가요. 너무 덥네. 계속 걸어 다녔더니 땀이 지금 여기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아요. 쭉 이 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디 마사지, 여기다. 발 마사지 샵. 여긴 것 같아요? 아마? 맞네. 마사지. 오, 완전 로컬 느낌이네. 사와디카. 마사지? 오케이? 마사지? 4. 4. 4. 4. When you come? 1 hour. 1 hour.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 Hello. 와, 야,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응? 양양펀치 준비할 것 같은데. 안녕. 고
고양이 나라야. 진짜 많아요 고양이가. 우와 하이. 우와 여기도 있고. 뭔가 건질 거 있을 듯. 뭐 하나라도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못 샀어요. 그냥 구경하고 나왔고 마사지 지금 한 시간 기다려야 돼서 여기 동네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로컬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구경을 그냥 쭉 하다가 받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너무 더워서 타이티 마시러 왔어요. 카페 아마존? 사이즈가 되게 크네. 적색이랑 똑같아요. 홍차 밀크티 맛? 제가 좋아하는 맛. 진짜? 네, 진짜. 오, 저기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배가 고파서. 아, 오케이. 여기 굉장히 핫한 곳인데 여기 카오산 로드인가? 사실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핫한 곳인 것 같아요. 뭐 술집도 많고 타투샵 뭐 이런 것도 많고. 맥주? 맥주 한잔 마셔야겠네요. 고르는 중. 맥주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옥수수도 팔고. 아 여기 카오산 로드였어요. 저 모르고 왔거든요. 아 왠지 핫하다 했어. 아 근데 맥주 지금 한 잔 마셨는데 살짝 알딸딸해서 기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제가 가고 싶었던 라이브 연주를 한다고 해서 거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예쁠 것 같은데 역시 빈티지가 비싸요. 엄청 비싸네. 근데 진짜 예쁘다. 그 빈티지의 느낌은 진짜 뭔가 달라.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냥 구경하다가 나가겠습니다.